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에 위치한 단합 허버 캔서 인스티튜트와 그다음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소속되어 있는 브루스 피겔만 랩에서 박사 연구 과정을 하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운동회에서 발현되고 또 이제 그것이 이제 운동의 여러 가지 효과들을 이제 미데이트한다고 알려져 있는 아이리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 특히 오늘 말씀드릴 것은 아이리신이 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1번도 펫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아이리신이 그런 본 또는 펫에서 어떻게 그것을 영향을 주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운동을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몸에 많은 영향들을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영향이라는 것은 단순히 칼로리 소모뿐만 아니라 그 운동이 다른 근육 또는 뼈에 영향을 주고 또는 리버나 팬크리아스, 브레인에 영향을 주는 것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 그런 영향 중에 상당 부분은 머슬이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을 분출을 해가지고 그 호르몬이 그런 서클처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크로스톡을 하는 거죠. 팻, 팬크레스, 브레인, 아니 본, 리버 이런 여러 기관들을 이렇게 크로스톡을 하면서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말씀드린 아이리신도 이런 마이오카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고, 이 아이리신 단백질은 2012년도에 제가 지금 소속돼 있는 스피그라먼 랩에서 찾아낸 단백질입니다. 그 당시 2012년도에 찾아냈을 때이 단백질의 원래 이름은 FNDC5였습니다. 그건 이제 프리커서 폼인데, 저희가 찾아낸 내용은 인트런스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스켈레톤 머슬에서 FNDC5라는 이 진의 익스프레션이 증가하고, 증가된 이 FNDC5가 프로테인으로 발현되면서, 이게 사실은 플라즈마 멤브레인인데 타입 1 프로테인으로서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존재하지만 이벤츄얼리 이게 끊어지고, 끊어지면 소루블 프로테인이 이제 서큘레이트 시스템으로 가는데, 그걸 저희가 아이리신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 소루블 프로테인 아이리신이 그 서큘레이트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블러드 베슬을 통해 가지고 다른 올건들을 가게 되는데, 2012년도에 저희가 밝힌 내용은 그 아이리신이 폐쇄에 가서 영향을 주더라였고, 이후에 여러 연구자를 통해서 다른 기관들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이 아이리신이라는 단백질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휴먼에도 이것이 적용이 되는가였는데, 2015년도에, 물론 2012년도에 보여줬지만 2015년도에 셀 메타보리즘 페이퍼에서 저희 랩에서 보여준 것은 이제 일제 휴먼에서 약 3에서 5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의 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이게 운동에서 그 양이 증가한다는 걸 보여줬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다른 뉴욕에는 그룹에서도 독립적으로 보여준 게 운동을 통해서 상대적인 양의 증가를 그 플라즈마 레벨에서 또 보여주면서, 휴먼에서도 이 아이리신이 정말 적용이 되고 운동에서 증가되는 그런 마이오카인 중 하나로서 저희가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증가된 아이리신의 영향이 어떤 역할들이 뭘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랩에서는 2012년도에 이게 펫에 가가지고 펫에서 떨버제닉 프로그램을 이렇게 터닝 온 하면서 그것이 서큐티스 펫, 즉그 피하 지방에서의 그런 떨머제니스를 증가시켜서 에너지 익스펜디셔를 증가시킬 것이다, 첫 번째 제안이었고, 이외에 또 우리 랩에서 보여준 것은 브레인에서 이게 발현이 되는데, 이게 아마 BDNF라는 이제 진 익스프레션 연관이 되는데, BDNF는 이제 커그니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동과 그런 커그니션 쪽이 연관되어 있을 때 아이리신이 뭔가 역할하지 않을까라는 걸 제안을 했을 수 있었고, 2015년도 또 이후 여러 논문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일단 아이리신을 되게 적은 농도로, 그 다음에 상당히 로우 프리퀀시, 원스 위크,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찔러줬을 때본 포메이션이 증가가 되더라도 본 호메스테이스가 좋아지더라는 논문이 이탈리아에서 나왔고, 그외이 그룹에서 이제 팔로우업 스터디를 계속하면서 아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다른 그룹들도 비슷한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아이리신이 뼈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는 제안을 할수 있었습니다, 다른 그룹 통해서.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 이걸 보면서 과연 이게 맞을까, 첫 번째 뼈에서도 아이리신 역할을 하는지 궁금했고, 두 번째 과연 만약 뼈에서 이게 적용을 한다면 그 적용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뭔가 좀더 메커니즘도 같이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을 갖고 뼈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번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뼈를 가지고 시연을 한다면 과연 뼈에 어떤 세포를 타겟으로 해서 봐야 될지가 좀 문제인데, 뼈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오스테오클라스트, 오스테오블라스트 그리고 다른 셀 타입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잘 알려져 있는 이제 오스테오클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본 포메이션을 담당하는 셀이고, 오스테오클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본 리솔션, 본 브레이킹을 담당하는 셀입니다. 하지만 이 셀들의 파퓰레이션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고, 실제 뼈에서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90% 이상은 어스테오사이시라는 셀입니다. 이셀 자체가 상당히 도미넌트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펑션에서도 상당히 재미있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어스테오사이시라는 셀 세포 자체는 외부의 그런 메카니컬한 스티뮬리나 아니면 블러드에 있는 그런 케미컬 스티뮬리를
이제 센싱을 해가지고 거의 맞게 조절하는 그런 세포입니다. 즉 커맨드 컨트롤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커맨드 컨트롤 자체를 그런 이셀 자체에서 분비되는 단백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오스테오블라스트나 클라스트의 펑션을 조절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 관심을 가진 건 오스테오블라스트와 클라스트도 뭔가 펑션적으로 관심이 있지만, 오스테오사이트 좀더 그런 블러드 베슬에 있는 아이리신을 좀더잘 측정하고 그에 맞게 뭔가 커맨드 컨트롤로서 어떤 펑션을 롤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셀을 먼저 타겟으로 스터디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 랩은 이제 기본적으로 메타볼 지원 랩이기 때문에 뼈에 대한 어떤 개념이 특별히 처음에는 좀 부족했고, 그래서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많이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도 저희 이제 좋은 그룹을 만나가지고 첫 번째 실험을 좀한게 이제 이 실험입니다. 사실 실험 자체는 이제 오스테오사이트 셀 자체를 뼈에서 뽑아가지고 프라이머리 셀 컬처하기엔 상당히 그런 레이버도 많이 들고 그다음 시간적인 그런 제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셀 라인을 이용해서 좀 접근을 했었는데, 그셀 라인을 이제 린다 보널드 인디애나 메이커 스쿨에 있는 린다 보널드 그룹이 이제 그셀 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과 콜라보레이션 같이 했는데, 하게 된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스테오사이트라는 셀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게이 셀의 가장 메인 역할은 이제 본 호메오스테이시스를 유지하는 거고, 이 셀이 나이가 들면서 많이 죽게 에이팝토시스 많이 가게 되는데, 그것이 실제 갱년기 여성들 또는 그런 나이가 들었을 때 오는 오스테오프로시스의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어서, 이 그룹에서 주로 해왔던 연구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런 오스테오사이트의 에이팝토시스를 블락을 시킬 수 있을지, 특히 마이오카인이라는 어떤 머슬 호르몬을 이용해서 이것을 이제 좀 스터디를 해봤는데, 특히 이 그룹에서 이제 이스테브리션 MLY4라는 오스테오사이트 셀 라인을 여기 그룹에서는 하이드로젠 퍼옥사이드를 이용해서 이제 에이팝토시스를 인듀싱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이리신을 측정해 아이리신 또는 다른 마이오카인을 처리해가지고 과연 이게 엔타이 에이팝토시스 이펙트가 있는지를 확인해봤습니다. 이 그룹에서 이제 보여준 것은 실제 하이드로젠 퍼옥사이드를 쳐줬을 때는 에이팝토시스가 20%에서 30% 정도 증가하는 걸볼수 있었고, 그 상황에서 아이리신을 처리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에이팝토시스 레이트가 상당히 줄어드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즉이셀 자체가 아이리신과 반응을 하고 그에 맞게 어떤 펑셔널 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건데, 더 재밌는 것은 이 반응하는 이 농도 자체가 1에서 1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즉 아까 말씀드린 휴먼 플라즈마에 존재하고 있는 농도와 상당히 비슷한 피지오로지컬한 컨센트레이션에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이 말은 좀더 바꾸면 아마도 오스테오사이트 이셀 자체가 블러드에 있는 아이리신의 레벨을 에 맞게 센싱을 해가지고 거의 맞게 뭔가 반응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어떻게 서지션을 해주는 여러 결과가 됐고, 이걸 가지고 그렇다면 아마 오스테오사이트를 좀더 깊게 파가지고 공부하면은 뭔가 좀더 직접적인 펑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과 관련된 호르몬이기 때문에 운동과 연관된 피지올로지컬한 컨디션에서 좀더 공부를 한번 찾아볼 수, 뭔가 아이리신의 타겟을 찾아낼 수 있고 좀더 뭔가 구체적인 메커니즘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스타를 해봤는데요. 운동이 실제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은 어떤 피지컬 액티비티를 했을 때이 실험에서 어떤 특정 단백질, 특히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오스테오사이트에서 발현되는 단백질 중에 어떤 걸 변화가 있는지를 찾아봤는데, 그 중에 잘 알려진 단백질은 스클레로스틴이라는 단백질이 상당히 증가, 그 실험에서 증가한다는 것이 이제 클리니컬한 스터디에서 좀 보여줬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운동을 통해서 오스테오사이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극이 되는데, 그 자극이 오스테오사이트의 그런 스클레로스틴이라는 단백질의 발현을 증가시켜가지고 혈중 농도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좀 재밌는 게 운동이라고 하면 처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포메이션을 시키는 걸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이 단백질의 주요 기능은 본 리스럽션, 본 브레이킹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운동을 통해서 첫 번째 반응은 뼈를 생성하는 호르몬이 아니라 본 브레이킹을 시키는 호르몬인데, 이게 좀 약간 복잡할 수 있지만은 실제 클리니컬하게 본것 중에 보니까 본 리스럽션, 본 브레이킹을 시키는 단백질인 PTH, 즉 파라타이로이드 호르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칼슘 레벨이 낮으면 이제 본 브레이킹을 시켜가지고 칼슘을 다시 채워주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을 약간 쳐주고 되게 로우 프리퀀시로 쳐줬을 때는 좀더 많은 본 포메이션에서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역으로 본 리셉션 브레이킹을 시키는 물질이지만은 실제 이벤츄얼리 결론적으로는 본 포메이션을 시키는 어떤 클리니컬한 예도 있었고, 해서 아마 아이리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접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또 엑설사이즈 자체는 본 리모델링이 어떤 본 리셉션을 통해서 좀 올드한 그 미네랄을 제거하고 거기에 새로운 본 포메이션 마커들을 다시 채움으로써 이제 본 포메이션이 일어나서 이제 뼈를 좀더 강하고 그다음에 퀄리티 있게 바꿔준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봤을 때 아마 엑셀사이즈가
오스테오사이트를 통해서 스컬러신을 증가시키는데 그것이 이제 본 리솔션을 먼저 프라이머리에겐 오겠지만은 이후에 이벤츄얼리는 본 포메이션 점점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중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아마 아이리신이 이 과정에서 영향을 줘서 오스테오사이트의 어떤 스컬러신 증가에 뭔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가정을 했고 접근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것은 저희가 오스테오사이트 셀라인이 있기 때문에 셀라인에서 아이리신을 한번 처리해가지고 과연 이진 발현이 증가하는지를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이리신을 처리하자 이 셀에서 이제 그 발현하는 그 진의 발현량이 증가를 볼수 있었고요. 실제 이것은 이제 셀라인이었다면은 과연 인비보에서도 워킹할 것인가 좀 궁금해서 이제 쥐에 이제 와일드타입 쥐에다가 아이리신을 IP 인젝션을 통해 가지고 딜리버를 해봤습니다. 6일 동안 해봤는데 하고 나서 뼈에서 특히 어스사이트 릴리치된 본을 뽑기 위해서 콜라지네이즈로 오스테오블라스트 클라스터를 제거한 뒤에 오스테오사이트에서 좀더 릴리치된 본에서 진 익스프레션을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아이리신을 쳐줬을 때 그런 스컬러스틴 진 익스프레션 증가하는 걸볼수 있었고, 이 프로테인 자체는 시크레션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벤츄얼리 플라즈마에 가게 되고, 플라즈마에 간다면 아마 단백질 농도도 증가하지 않았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통해서 이 레벨 증가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슷한 걸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플라즈마 내에서 그런 아이리신을 통해서 이 스컬러스틴 프로틴 레벨을 증가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내용은 아이리신이 뼈에 특히 오스테오사이트를 통해서 스컬러스틴이라는 단백질의 발현을 증가시켜가지고 본 리솔루션을 시킨다는 건데, 이것은 사실 엑소지너스하게 주어진 단백질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 질문은 과연 이게 그렇다면 엔도지너스하게 즉그 자체의 진으로서 어떤 역할도 과연 본 리솝션을 가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엑소지너스하게 좀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어떤 피노타입인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리신이 넉아웃, 글로벌 넉아웃 된 마이스를 이용해가지고 이것의 엔도지너스 롤이 뭔지 좀 찾아봤는데, 사실 이걸 찾아볼 때 저희가 또 생각한 것은 과연 이게 만약에 본 리솝션이라면 아마 우리가 본 로스를 시킬 수 있는, 또는 어떤 갱년기 여성들 같은 경우 오스테오포로시스 어떤 조건에서 이걸 본다면 즉 넉아웃된 롤이 모델에서 본다 어떤 펑션을 또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쥐에다 오바리 액토미를 실시했습니다. 즉그 오바리를 그러니까 제거해가지고 에스트로겐을 디피션시라는 조건을 만든 다음에, 그 조건이면 이제 보통 본 로스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 과연 이 아이리신 또는 이 프리커싱 에펜디스 5가 없는 조건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본 로스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해서 봤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본 코사 스테인인데 이것은 이제 실제 뼈에 있는 미네랄을 스테인한 겁니다. 그래서 스테인된 것은 이렇게 블랙으로 이제 스테인이 돼 있고, 보시는 것처럼 와일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PM은 이제 오바리를 이제 제거하지 않은 케이스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뼈 내에 스테인된 걸볼수 있는데, 오바리 액토미를 한 뒤에 보면은 이 내부에 이 스테인된 양이 훨씬 줄어들어 있는 걸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펜디스 5 글로벌 넉아웃 같은 경우에는 아이리신이 없는 경우에는 쉼에서도 보이는 이 스테인이 오버렉텀을 한 뒤에도 보면은 오버렉트한 그룹과 비교했을 때도 전혀 이 스테인된 양이 줄어들지 않았고, 이 말인즉슨 이 글로벌 넉아웃인 이 마우스 조건에선 오버렉톰에 의한 본 로스가 전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의 다 이제 데이터인데, 우선 저희가 본것 토탈 볼륨에서 과연 본 볼륨의 차이가 있는가 해서 와일드타임 보시는 것처럼 양이 줄어들지만은 그 오버리액토미에 의해서 보시는 것처럼 넉아웃 모델에서는 그 양이 증가돼 전혀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보시는 것 트라피카 넘버는 이제 내부에 있는 이 스테인 넘버를 말씀드리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또한 이 넉아웃 모델에서는 오버리액토미한 감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과연 그렇다면 이게 본 포메이션의 어떤 레이시 바뀐 건지 아니면 본 리스럽션이 바뀌어서 이런 건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보니까 본 포메이션의 변화는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런 본 리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로디 서피스 이런 침식된 부위를 봤을 때 예상된 대로 와일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오버리액 도메에서 이 침식된 부위가 증가한 반면 이 넉아웃 모델에서는 전혀 증가되지 않은 걸볼수 있었고, 마찬가지 오스테오 클라스 넘버 또한 변화가 넉아웃 모델에서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반적인 뼈의 어떤 피노타입이라면은,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오스테오사이트에서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게 돼서 이제 오스테오사이트를 좀더 이제 EM을 통해 가지고 봤는데, 이것은 이제 라쿤이라고 해서 오스테오사이트이 이제 뼈에 있으면서 주변에 뼈를 녹이는 역할을 또 하고 있는데, 만들어진 그 라쿤이 에어리어 즉뼈그 오스테오사이트에 의해서 녹아진
에어리어를 블랙 스테인을 통해 가지고 EM을 통해서 이제 볼수 있고 이 에어리어가 과연 오버리액 도메에서 증가가 됐는지 또는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봄으로써 어서사이트의 어떤 액티비티 그다음에 봄 리솔루션을 가고 이 과연 어서사이트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지를 볼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와일 타입 같은 경우에는 쉠에서의 이 에어리어 자체에 큰 변화 이건 에버리지 에어리어 자체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오버리액 도메를 채우셨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었고 글로벌 녹화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에어리어 자체가 오버렉터미한 그 그룹과 비교했을 때큰 차이가 없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옆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와일 타입 같은 경우에는 오버렉터미에서 라쿤 에어리어 증가하고 즉 어스티오사이스에 의한 그런 본 리솔루션이 증가했다는 걸볼수 있는 반면에 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녹아웃은 그런 피노타입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이 말인즉슨 아이리신이 어스티오사이스에 반응을 하고 그 통해서 그런 폼 리셉션을 일으키고 오스티오사이시 RC가 반응하는 셀이라는 것을 또 증명하는 인비보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즉 여기까지 보여드린 본 피노타입은 RC의 폼 리셉션을 시키고 아마도 전부는 아니고 파트리 오스티오사이시를 통해 가지고 이폼 리셉션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궁금한 것은 과연 이 오스티오사이시 RC가 반응을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가? 좀더 깊게 가자면 과연 무엇이 그셀 서피스에 있길래 이런 아이리신 단백질을 이제 반응을 하고 거기 반응을 해서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가? 즉 과연 리셉터 어떤 수용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가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어스티오사이 셀라인이 있고 아이리신과 피지오로지컬한 컨센트레이션에서 반응을 하고 인비보에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스티오사이 셀라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 해서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셀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던 실험 프리 미디어에서 이제 히스텍이 붙어 있는 아이리신이나 아니면은 아돕신이나 또는 서큘러토리 프로테인인데 이걸 네거티브 컨트롤을 이용해 가지고 셀과 반응을 시킨 다음에 셀 넘퍼미어블한 크로스링컬 즉 DTSSP라는 이셀 서피스에서만 크로스링킹할 수 있는 이 크로스링컬을 통해서 아이리신과 그다음에 셀 서피스 또는 아돕신과 셀 서피스와 크로스링킹 한 다음에 이두 개의 단백질을 갖고 있는 히스텍을 통해서 어피니티 프리시피테이션을 시켜 가지고 과연 어떤 단백질이 아이신과 좀더 일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다섯 개 최소한 이건 탑5 리스트가 되는데 그 리스트에 있는 것 중에 셀 서피스 단백질 중 가장 많이 일치되어 있는 단백질을 보니까 다섯 개가 나왔고 이미 아마 셀 멤브레인 리셉터로 아마 그 기능이 알려져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또 리셉터이고 이것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면 아마 시그널링이 아마 라이간 바인딩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두 개의 카테고리로 찾아봤더니 그두 개의 카테고리에 맞는 단백질 딱 하나 인티그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티그린에 대해서 조금 스터디를 해봤는데요. 인티그린 자체는 찾아보니까 알파와 베타폼이 있고 알파와 베타가 바인딩의 헤테로다이머로서 셀 서피스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9개의 베타폼과 13개의 알파폼이 알려져 있고 이 콤비네이션을 통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건 24개의 헤테로다이머가 그동안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인티그린 알파 베타가 이렇게 헤테로 다이머를 이루면서 서로 라이간들을 쉐어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즉 예를 들면 파이브론 액틴이라는 잘 알려진 인티그린 라이간드가 있는데 이 라이간드는 하나 두 개의 인티그린이 아니라 최소한 다섯 개에서 여섯 개의 인티그린 헤테로 다이머와 바인딩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것을 제 연구에 적용을 한다면 아이리신을 통해서 또 아까 같이 매스 스펙트로미터를 통해서 제가 인티그린 베라 1을 찾아냈지만 아마 인티그린 베라 1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인티그린 헤테로다이머가 아이리신과 바인딩을 하고 반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리터를 추정해서 약간 예측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예측을 한번 증명하고 또한 이게 정말 바인딩하는지 프로테인 인터랙션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액토 도메인을 구입을 해서 인티그린 알파 베타의 액토 도메인 즉그셀 서피스에 있는 도메인만 사가지고 그것을 아이리신과 인큐베이션한 다음에 인티그린으로 프리시피테이션 시키고 나서 과연 얼만큼 아이리신이 같이 코 이뮤노 프리시피테이션 됐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떤 인티그린 알파원 베라원도 꽤 많은 양이 이제 그 컨트롤에 비해서 많이 프리시피테이션 된걸 보면서 아 아이리신이 인티그린 베라원과 분명히 반응을 하는구나 볼수 있었는데 다른 단백질 특히 인티그린 알파V 베라5와 비교했을 때더 많은 아이리신이 프리시피테이션 되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인 또 이것은 이제 휴먼 인티그린도 그렇고 마우스 소스에서 인티그린도 그렇고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이 말인즉슨 아마 액토 도메인에서의 바인딩 어피니티를 봤을 때는 인티그린 알파 V 베라 5가 가장 아이리신과 바인딩을 잘하는 단백질인 것 같다. 아까 결론이었고 알파
원 베라 원도 좋지만 만약에 좀더 바이오 피지컬을 스터디하고 싶다면 알파 V 베라 5를 통해서 좀더 깊게 좀더 스터디할 수 있잖아요. 최소한 테스트 튜브에서는 가장 좋은 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좀더 연구를 해봤습니다. 특히 저희 관심이 있었던 것은 어떻게 서로 이렇게 반응할 것인가를 보고 싶었는데 그것을 이제 뭐 찾아보니까 HDX MX라는 이런 바이오 피지컬 스터디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단백질에 있는 하이드로젠 어텀이 이제 실제 물에 있으면은 이 하이드로젠 자체가 다이나믹하게 이제 서로 이제 이제 물에 에퀴어스의 솔루션에 있는 하이드로젠과 서로 이제 다이나믹하게 이제 서로 이제 익스체인지하면서 바뀌는 그 레이스를 잴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디트리움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과연 이렇게 하이드로젠과 디트리움의 반응에 이제 바뀌는 걸 보게 된다면 아마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좀 봤고 실제 이제 단백질이 에퀴어스 솔루션에 익스포즈돼 있다면은 거기 있는 이제 하이드로젠 본드가 물에 있는 하이드로젠 본드와 빠르게 반응이 되면서 이제 바뀌겠죠. 하지만은 이것이 만약 라이간드나 또는 프로틴 인터랙션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에퀴어 솔루션에 익스포즈 되지 않고 가려진다면 그만큼 바뀌는 익스체인지 레이트가 감소가 될 텐데 이런 익스체인지 레이트의 그 델타 값을 비교해서 그 인터랙팅 모티브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패트릭 그리핀 랩과 이제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같이 했는데요. 해서 이건 이제 파이널한 결과는 아리신 사이드에서는 특정 모티브가 이제 인티그린과 바인딩하고 있는 걸 보여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인티그린 사이드에서도 이제 인터넷 베라 5가 이제 값이 잘 나왔는데, 베라 5에서 특정 더 베라 A 도메인이 주로 이제 아이리신과 바인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더 재밌는 것은 베라 A 도메인은 이미 인티그린 다른 라이간드와 바인딩할 수 있는 그런 도메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이리신과 인티그린이 서로 원래 알려져 있는 그런 인티그린 라이간 바인딩의 어떤 패턴을 따라가는 어떤 바인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이제 더킹 모델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바인딩할 것이다라고 이제 서제션 했지만 아직 이건 구조로 이제 밝힌 건 아니고 이제 모델로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티그 알파 V 베라 5가 아이리신과 바인딩하고 바인딩하는 패턴이 뭔가 기존 알려진 인티그린의 어떤 라이간도 바인딩하는 것과 약간 좀 비슷한 게 나온 게 이제 지금 데이터인데 그렇다면은 과연 인티그린의 어떤 트레디셔널한 바인딩했을 때 나오는 어떤 그런 형태가 여기서 이 아이리신과도 비슷하게 보이는가? 다른 말로는 과연 인티그린 라이간드와 바인딩했을 때 나오는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과연 아이리신과 바인딩하면서도 비슷하게 나올 것인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용한 어스티오사이 셀라인에서 아이리신을 처리한 다음에 과연 그 인티그린 시그널링이 변하는지를 봤는데요. 특히 이제 알려져 있는 인티그린 알파 베라가 이 헤테로 다이머가 라이간드와 바인딩했을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주요하게 일하는 것은 이제 FAK, 포폴 어데이자 카이네즈라는 단백질의 오토 포스포레이션입니다. 이후에 이 포스포레이션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른 단백질들의 포스포레이션과 시그널링인데요. 이것을 이제 아이리신을 통해서 볼수 있었는데 아이리신을 상당히 낮은 농도, 즉10 파이코몰에서 약간 10 나노몰 사이에 처리를 한 5분 동안 해줬더니 이 포스포레이션이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다운스트림인 자이신이나 크랩에서도 그 포스포레이션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게 정말 맞다면 만약에 라이간드와 인티그린의 어떤 인터랙션을 블락해주는 이니비터를 쳐줬을 때 과연 아이리신도 비슷하게 이렇게 블락이 될 것인가? 다른 라이간드처럼 그것도 이제 질문이고 이게 과연 아이리신이 인티그린과 바인딩을 하는가? 그리고 정말 바이오 액티브한가의 어떤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는 인티그린과 라이간드의 바인딩을 막아주는 펩타이드인 RGDF4라는 펩타이드를 구입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셀에 쳐줬습니다. 쳐줬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펩타이드가 없을 때는 아이리신이 시그널링을 이제 증가시키는 건 계속 볼 수가 있었는데 이 RGDS 펩타이드가 존재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 FAK 포스포레이션이 상당히 서프레이션 되는 걸볼수 있었고 다른 이제 시그널링의 자이신이나 어떤 크립 같은 것도 비슷하게 볼수 있었습니다. 그또 다른 이제 알려져 있는 이니비터로서 에키스테틴이라는 이제 비놈 바이퍼에서 나온 건데 그 에키스테틴을 또 한번 처리해 봤더니 비슷하게 서프레이션 되는 걸볼수 있었고 좀더 재밌는 건 에키스테틴 같은 경우에는 인티그린 알파 V 패밀리를 좀더 블락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까 바이오 피지컬 스터디 할 때도 인티그린 알파 V가 좀더 프리퍼런스를 하게 아이리신과 바인딩하는 걸볼수 있었는데 실제 또 시그널링 실험에서도 볼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좀더 이제 다른 실험을 통해서 다른 이제 인티그린 알파 V 패밀리를 블락해주는 그런 라이간드 바인딩을 블락해주는 이니비터를 쳐줬을 때또 비슷하게 서프레션이 되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바인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리신이 스칼로시넬의 어떤 징 익스프레션을 증가시킨다고 했었는데 과연 이게 인티그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컨트롤 펩타이드 즉 RGDS가 아닌 다른 어떤 랜덤한 펩타이드가 있는 조건에서 아이리신을 처리해 줬더니 이 어스트로사이트 셀라인에서 스칼로시넬 징 익스프레션이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었고 그 증가가 RGDS라는 인티그린 라이간 바인딩 이니비터나 또는 아니면 좀더 인티그린 알파 V 패밀리 좀더 스페시픽하게 블락을 해주는 이런 사이클릭 RGDYK나 에키스 테스트를 통해서 그 증가가 또 모두 서포시한다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셀라인에서 실험이라면 이제 좀더 인비보에서도 좀 한번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처리했냐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코 인젝션을 해줬습니다. 아이리신이랑 펩타이드를 주에 이제 인젝션을 해줄 때 같이 이제 사이클릭 RGDYK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티그린 알파 V 패밀리를 좀더 스페시픽하게 블락시키는 이니비터이면서도 또 사이클릭 폼을 유지하면서 좀더 인비보에서 계속 쓸수 있도록 좀 만들어진 또 이니비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아이리신에 의한 진 익스프레션 효과가 완전히 블락되는 걸볼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플라즈마 내에서 스클로스틴 프로테인의 레벨 또한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인티그랄 알파 V 패밀리가 뭔가 좀더 프리퍼런스가 있는 것 같고 아이리신에 대해서 그렇다면 인티그랄 알파 V에 정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 이제 게인 오브 펑션 익스페리먼트를 이제 셀 라인에서 좀 시도를 했는데요. 어떤 게한 거냐면 이제 해트 23 T 셀 라인을 좀 이용했습니다. 이셀 라인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진을 포스 익스프레션을 좀 시킨 다음에 과연 이것이 게인 오브 펑션을 할수 있는가? 특히 시그널링 입장에서 볼수 있는 걸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셀 라인은 엠티 벡터를 처리해줬을 때 아이리신에 의한 어떤 시그널링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티그랄 알파 V 베라 3라는 어떤 특정 그룹을 force expression 시켰을 때별 차이가 없지만 integral alpha v beta 5를 force expression 시켰을 때 보신 것처럼 아이리신이 처리해서 phosphorylation level of FAK가 증가하는 걸볼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다운스트림 크랩 또한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마 이 integral alpha v beta 3 상당히 유명한 폼이지만 integral alpha family 중에서 alpha v beta 5와 아이리신도 바인딩을 하고 뭔가 시그널링을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제안할 수 있었고 특히 좀더 이제 궁금했던 것은 이게 forced expression 된 인티그랄 알파 V 베라 3 또는 베라 5가 과연 바이오 액티브 하기 때문에 역할을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좀 아리팩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에서 이제 아이리신 대신에 비트로넥틴 잘 알려진 인티그랄 알파 V 그 라이간들 처리해서 과연 이 비트로넥틴에 의해서도 이 포스포레이션이 증가하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알파 V 베라 3나 알파 V 베라 5둘다이 비트로넥틴에 의해서 반응을 하여 포스포레이션이 증가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즉이 말은 인티그랄 알파 V 베라 3나 베라 5 같은 이두 개의 폼 자체가 바이오 액티브 하지만 이 시스템에서 좀더 아이리신의 프리퍼런스한 건 알파 V 베라 5라는 거. 즉, 이 알파 V 베라 5가 뭔가 아이리신의 리셉터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좀 제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비슷한 실험 알파 V 베라 1을 했을 때도 알파 V 베라 5처럼 반응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앞에 것이 이제 게인 오브 펑션이면 이제 공방 로스 오브 펑션을 할수 있을까? 즉, 인티그럴 알파 V 베라 3 또는 알파 V 베라 5 스페시픽하게 그걸 블락을 해가지고 과연 제가 보고 싶은 시그널링과 또진 익스프레션의 어떤 차이를 볼수 있을까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인티그린 연구가 많이 오랫동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엔타고니스틱한 앤티바디가 상당히 많이 알려져 많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당연히 알파 V 베라 3와 알파 V 베라 5를 각각 스페시픽하게 이렇게 블락을 해줄 수 있는 엔티바디가 어벨러블해서 커머셜리 어벨러블한 그 엔티바디를 구입해서 한번 처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엔티바디나 또는 인티그럴 알파 V 베라 3를 블락해줬을 때는 여전히 아이리신에 의해서 이 어스티오사이 셀라 내에서 안에서의 그 포스포레이션 레벨의 반응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알파 V 베라 5를 이 엔타고니스틱 엔티바디를 블락해줬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포스포레이션 레벨이 아이리신을 처리해줬을 때도 증가하지 않는 걸볼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진 익스프레션 레벨에서도 컨트롤 엔티바디를 처리했을 때 아이리신이 이 스크래스틴 진 익스프레션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인티그랄 알파 V 베라 5의 어떤 스페시픽한 그런 엔타고니스틱 엔티바디를 처리했을 때는 더 이상의 증가는 없었다는 것을 또 인티그랄 알파 V 베라 3의 엔티바디로는 어떻게 블락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이리신이 인티그랄 알파 V 베라 5를 통해서 이것은 이 스크래스틴 진 익스프레션을 시킨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뼈 부분은 이제 약간 서머리를 하자면 아마 아이리신 자체가 인티그랄 알파 V 패밀리 특히 알파 V 베라 5 그리고 오늘은 못 보여드렸지만 알파 V 베라 1을 통해서도 그런 시그널링을 증가시키고 또 시그널링을 통해서 어스트사이즈의 주 어떤
특정한 역할 중에 하나인 스크럼 시스템의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본 리셉션을 시켜준 것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뼈에 대한 내용이었고, 사실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것은, 사실 스크럼 시스템 자체를 제가 연구를 했지만은 스크럼 시스템 외에도 많은 진들이 아마 IRC에서 존재가 많이 레귤레이션 될것 같은데, 퓨처 디렉션으로 아마 스크리닝을 통해서 좀더 많은 타겟층을 찾아내면은 좀더 IRC에 의한 어떤 영향들을 더 많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퓨처 디렉션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스티어 사이트 외에도 어스티어 클라스나 블라스트에 또한 IRC에 영향이 있을 텐데, 그걸 또 연구 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징 모델에서 과연 그렇다면은 아이리신 자체를 블락해 줬을 때, 아까 말씀드린 어떤 갱년기 여성의 어떤 오스테오포로시스 골다공증의 어떤 발현과 관련돼 가지고 과연 아이리신을 블락해 준다면 과연 오스테오포로시스를 블락을 시켜줄 수 있을지, 아니면 파라타이로이드 호르몬처럼 약간의 적은 양의 아이리신을 인젝션 해줌으로써 오히려 이 약간의 폼 리셉션이 이벤츄얼이 좀더 많은 폼 포메이션을 리크루트하면서 좀더뼈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지, 어느 쪽이든 워킹한 모델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좀 테라피틱한 어프로치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쪽으로도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베라 5를 제가 찾아냈지만은 아마 알파 인티그린 알파벳 베라 5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일들이 아마 다른 컴플렉스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코팩터들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코팩터들을 찾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고요. 좀더 이제 넘어가서 인티그린 알파벳 베라 5와 이제 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다면, 사실 저희들의 연구 자체 초기 연구는 배시였습니다. 바이럴 인펙션을 통해서 에펜디스 5를 리버에서 과다 발현시킨 다음에 과다 발현된 에펜디스 5가 이벤츄얼리 클리비지 되고, 클리비지된 그 에펜디스 5 아이리신으로서 나가서 서큘러리티 시스템을 통해 펫에 가서 이런 UCP1 같은 더모제닉 프로그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연구를 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사실 아데노바이러스라는 어떤 다른 딜리버를 통해서 한 거지 프로테인을 직접 인젝션해서 본게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아이리신 프로테인을 통해서 이게 피노타입을 볼수 있을지, 그리고 아까 뼈에서 보여준 인티그린 알파 V 패밀리가 과연 펫에서도 아이리신의 어떤 수용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지 좀 궁금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우선은 펩타이드 인젝션을 주에 6일 동안 해줬을 때 보시는 것처럼 더모제닉 UCP1의 다이어트가 증가하는 걸볼수 있었고, 특히 UCP1 프로틴 레벨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이게 인티그린과 연관돼 가지고 하는지 좀 궁금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이클 RGD YK를 이제 코 인젝션을 아이리신 같이 해줘서 그 이펙트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볼수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UCP1 레벨 자체는 아이리신의 인젝션을 통해 증가하는 걸볼수 있었고, 사이클 RGD YK를 코 인젝션 해줬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그런 인덕션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다이어트도 비슷하게, 또 사이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에러바는 크지만 비슷한 어떤 패턴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UCP1의 프로틴 레벨이고, 다만 이제 이게 과연 인비보에서의 어떤 시스테믹한 이펙트인지, 아니면 정말 펫 자체의 어떤 리셉터가 역할하는지 궁금해서 프라이머리 셀 컬처를 통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프라이머리 인구형 펫셀을 컬처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아이리신과 그 다음에 사이클 RGD YK를 각각 쳐서 비교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펩타이드에 있는 조건에서 아이리신은 UCP1 지 익스프레션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사이클 RGD YK가 특히 인티그린 인히비터에 있는 조건에서는 아이리신의 어떤 지 익스프레션 증가가 더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이제 인티그린 알파 V 패밀리에서 본과 펫이 이제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실제 아이리신의 수용체로서 그런 시그널링, 그 다음 지 익스프레션, 그 다음에 피노타입까지 볼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연구가 저희는 이제 원래 fat metabolism 하는 랩인데, 사실은 이제 이것을 이제 그런 본 그런 뼈쪽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저희들 많은 이제 도움도 필요했고 콜래버레이션도 필요했는데, 참 다행히도 저희 좋은 이제 콜래버레이션 만난 게 클리프 로젠, 린다 보널트, 로렌드 베론, 그다음에 메리 푹신, 이쪽 동부 쪽에 있는 이 좋은 교수님들하고, 또는 중부에 계신 린다 보널드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 랩에 방문도 하고 같이 그쪽 사람들하고 연구도 하고 고민도 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같이 할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고, 그다음 제 멘토 브루스 피글만 교수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멘토로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리서치를 이끌어 가야 될지, 그다음에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지, 또 같이도 고민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면서 멘토링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또 마크나 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둘은 이제 프로테아믹스나, 아니면 좀 오늘 이제 많은 데이터 못 보여드렸지만 약간 바이오 에너제틱 스터디 같이 하면서 많은 데이터를 낼수 있었고, 알렉스는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테크니션이었는데 같이 이제 이것저것 데이터를 많이 내면서 또 많은 일들을 도와줬고, 또랩 멤버들을 통해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실험들, 그 다음에 새로운 테크닉들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트릭 그리핀 교수님하고는 이제 바이오 피지컬 스터디 하면서 어떤 인터랙티브 모티브 찾아낼 수 있었고요. 오늘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